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 안에서 또 다른 내가 살아 움직입니다. 메타버스 때문인데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 만들어진 이 단어는 최근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3차원 아바타는 메타버스 가상 세계 안에서 현실 세계인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인터넷과 모바일과 함께 성장한 MZ세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문화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AR과 VR 기술과 함께 가상세계는 더 실감나게 살아나고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손잡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이돌 그룹 슈퍼엠은 온라인 콘서트에서 신곡 호랑이를 부를 때 AR로 구현된 호랑이를 등장시켜 화제가 됐고, BTS는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게임 포크나이트의 가상 공간 안에서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대중문화를 타고 확산된 가상 공간 기술은 현재 유통, IT 기술, 공연 예술, 교육, 게임 등 산업 전반에 힘을 떨치고 있는데요. 순천향대학교는 올해 SK텔레콤과 손잡고 가상 공간 안에서 메타버스 입학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제페토는 AR 기반 3D 아바타 앱으로 2018년 오픈 이후 현재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아이돌 그룹, 유명 패션 브랜드와도 손잡고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상 공간 생태계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의 성장뿐 아니라 앞으로 가상 공간의 세계가 현실 세계와 어떻게 융합해 나가고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가상현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10대들의 놀이터로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메타버스 대표 기업 로블록스도 지난 3월 상장 첫날부터 기준 가격의 50%를 훌쩍 넘는 주가로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의 열기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였는데요. 오늘 비젤라이프에서는 가상 공간을 만드는 VR 기술과 메타버스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현주 기자가 관련 현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보시죠. 네, 제가 지금 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이 스튜디오는 일반 스튜디오와 뭔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AR, VR 기술을 바탕으로 혼합 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제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백승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프 스튜디오의 운영을 맡고 있는 백승윤입니다. 네, 제작 과정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네,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아, 이게 제 3D 홀로그램인 건가요? 예, 아까 잠깐 이제 스테이지에 기자님 가셨을 때 저희가 촬영했던 결과가 바로 나와서 한번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아까 보셨던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그 360도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한 결과를 지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360도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어떤 앵글에 따라서 본인의 모습을 정말 실사처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 뎁스 정보, 3D 공간 정보까지 같이 캡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모습이 디지털 세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 촬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의 모습도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그 3차원 공간으로 표현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폴리곤, 그러니까 폴리곤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면, 공간에 대한 면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그 그래픽 정보까지 포함을 해서 정말 똑같은 실사와 똑같은 본인의 모습을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영상 캡처를 통해서 가상과 현실의 공간을 무너뜨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카메라로 한꺼번에 촬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캡처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요 그 왼쪽에 보이시는 이 구조를 저희가 메시라고 표현합니다. 이 메시 구조를 보시면 얼굴 부위가 상당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또 얼굴 인식을 따로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지학적으로도 사람이 사람을 인지할 때 이제 얼굴을 먼저 집중적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 얼굴 부위는 저희가 3D 메시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주고 사실상 디지털 세계로 들어갔을 때도 그 촘촘한 정보가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본인의 모습이 정말 디지털 세상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촬영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그럼 저희 실제로 스튜디오 촬영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스테이지로 가서 한번 보시죠. 네. 네, 직접 와서 보니까 조명이랑 카메라가 상당한데요. 이 점프 스튜디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가 바로 그 저희 점프 스튜디오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지 공간입니다. 그 여기에 있는 수많은 카메라, 그 즉 이제 53대의 RGB 카메라와 53대의 적외선 카메라로 여기에 이렇게 저희를 둘러싸고 있고요. 이 카메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각 개별 카메라들이 저희를 찍어서 이곳에 있는 사람을 찍어서 아주 생생한 비디오 홀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 점프 스튜디오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이제 무너뜨리는 기술, 볼류메트릭이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볼류메트릭이라는 단어에 이제 저희가 보통 같이 붙이는 게 볼류메트릭 비디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어떤 3D 캐릭터를 만드는 거랑은 조금은 다른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D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화에서 많이 보듯이 뭔가 그 좀 뭐 실제로 없는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그걸 누군가 연기자가 이제 움직임을 모션 캡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합성을 하면서 그 어떤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형태라고 본다면, 저희는 사람 그대로를 찍는 형태로 해서 그 사람을 찍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합성을 해서 그 사람 그 고유의 움직임, 아주 디테일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어떤 비디오 형태의 3D 비디오 형태의 홀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저희가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그 사람의 정말 고유의 특징들을 그대로 담아낸다.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AR, VR 기술을 바탕으로 혼합 현실을 구현하는데 SKT에서 이런 사업을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그 2013년부터 되게 오랜 기간 동안 AR, VR 분야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었고요. 그 정말 이 AR, VR이라는 게 아주 다양한 기술들이 합쳐져야지 실제 서비스로 이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특히 컨텐츠 분야에서는 이 컨텐츠가 정말 다양해야 볼거리도 많아지고 즐길거리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저희가 시도를 해봤고, 이 볼류메트릭 비디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히 이제 그 뭔가 인기가 있고 보고 싶은 셀럽들을 이제 찍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랑 막 비슷하게 손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실제로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만들고 나서도 어딘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현실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볼류메트릭 비디오 기술을 도입해서 그분들을 찍고 이제 제공을 해보면, 아 진짜 뭐 물론 이제 뭐 사진이랑 조금 다른 느낌은 있겠지만 아 이 사람이 내가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이구나, 내가 보고 싶었던 페이커구나, 이런 거를 그대로 이제 전해줄 수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이 스튜디오가 계속해서 이 컨텐츠를 공급하는 하나의 공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혼합현실 서비스가 주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제 그 가상으로 넣는 어떤 통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찍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에 나오느냐. 뭐 가장 쉽게는 뭐 지금 같은 방송에서 저와 같은 사람이 그 홀로그램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초기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공연장에 직접 가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을 이제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그 최시원 씨가 그 콘서트에서 자이언트로 등장하는 걸 찍어서 제공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많은 부분들에서 공연에서 조금 더 실감나게 자기 셀럽을 그냥 단순한 2D 화면이 아닌 뭔가 새로운 경험으로서 제공하고 싶다고 할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공연에서 이제 저희가 활용이 된 적이 있었고, 또 저희가 그 사람을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단순히 2D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3D로 교육에 관련된 내용, 뭐 예를 들면 뭐 역사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이제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교육, 이제 특히 뭐 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 쪽에 문의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이제 사용자들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도 소개해 주시고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타휴먼과 디지털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실 전진수 컴퍼니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SK텔레콤에서 AR, VR 기술, 서비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스튜디오 콘텐츠들이 그 해외 수출도 활발하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저희 서비스가 이제 작년에 홍콩을 진출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에 마침 미국의 스토어에 올라갔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버전 다 올라갔고요. 저희 그 볼루메트릭으로 사람을 만나서 원하는 셀럽을 언제 어디서나 내가 같이 만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제공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걸 쓰고 싶다라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현황이어서 이제 출시를 했고, 미국 고객들도 점차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 메타버스가 부각되고 있잖아요. 이 버추얼 밋업 서비스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것과 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점프 버추얼 밋업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영상으로 만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컨퍼런스나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특히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미팅을 가상 공간에 아바타로 만나서 대형 스크린에 원하는 자료를 띄워놓고 같이 뭐 미팅을 한다든지 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 얼굴을 노출하면서 미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희 구성원들하고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 미팅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가상 공간의 무대에서 뭐 이야기를 할 때 구성원들이 뭐 더 재밌게 친근함을 표현한다든지 앞으로 좀 뛰어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재밌고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SK텔레콤이 이런 버추얼 소셜 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2013년부터 기술을 개발을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초창기와 비교해서 지금 기술 개발이 어떻게 발전을 해오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AR 서비스를 하게 돼서 카메라를 켰을 때 굉장히 뭐 너무 뜨거워져서 AR이라는 거를 구현하기도 어려울 정도 시대부터 했었고요. 그게 이제 스마트폰 성능이 점점 올라가고 또 글래스도 하나씩 나오면서 고객들이 조금 더 그 실감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도 기술이지만 디바이스의 그 발전이 기술의 발전을 좀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렇게 이런 스튜디오에서 사람을 똑같이 복제를 해서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손으로 다 일일이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수개월이 걸리는 거를 여기서 찍으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저희가 당장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추얼 미덕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바타가 움직이면은 사실상 그 저희가 VR 기계를 쓰고 컨트롤러를 이렇게 움직일 때 몸이 자연스럽게 뼈대가 따라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인버스 키네매틱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들이 사실 여러 아바타들이 동시에 움직일 때 싱크하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그 오버헤드가 심해서 사실 아바타도 몇 명밖에 못 집어넣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최적화 기술을 계속해서 현재는 같은 공간에 수십 명이 함께 모여서 아바타로 대화를 하는 것까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바타 기술, 뭐 렌더링 기술, 그다음에 디바이스의 기술들이 AI, VR의 발전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제가 좋아하는 선수기도 한 페이커 선수를 이제 메타휴먼으로 만드셨잖아요. 이게 이제 또 더불어서 점프 AR 플랫폼을 미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제 입점을 하기도 했고 공식 런칭하기도 했고 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지. 사실 저희가 이제 페이커를 선수를 집어넣고 싶었던 이유는 페이커의 팬들이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를 사실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특히나 이전 같으면은 코로나 전에는 그 e스포츠 경기장에 가서 만날 수 있고 이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페이커는 엄청 바쁘고요. 그래서 그런 그 페이커의 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페이커를 가까이서 자주 접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디지털 휴먼으로 만든 거고요. 그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페이커랑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캐릭터랑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이제 짤을 SNS에 올렸는데 그때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문의가 왔습니다. 저 서비스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냐, 나도 페이커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아 정말 이 국내 유저들한테도 좋은 경험을 주면 좋겠지만 저렇게 글로벌 스타가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이런 경험을 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합 현실 기술과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점프 스튜디오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가상 공간의 메타버스 안에서도 홀로그램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게 이런 것까지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상공간과 메타유머는 새로운 세상을 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스튜디오에서 이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상공간의 세계가 첨단 기술과 맞물려 있다 보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주목할 만한 분야일 텐데요. 오늘 가상공간과 메타버스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임동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련해서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눌 분 김선영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시청자들이 헷갈려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XR, MR도 있고 메타버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AR, 증강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포켓몬고란 모바일 게임 해보셨나요? 네,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엔 한 2017년 초에 들어온 걸로 아는데 뭐 저도 참 많이 했었고 길 가면서도 네. 막 몬스터를 잡고 뭐 이런 네. 게임이잖아요. 뭐 스마트폰으로 이제 주변을 비추면 나타나는 그 몬스터를 잡는 건데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네, 이 게임이 바로 대표적으로 A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입니다. 실제 환경에 가상으로 만들어낸 사물이나 정보를 입혀서 합성해서 보여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VR은 AR과 달리 현실과 연결되지 않은 또 새로운 가상 공간을 표현한 기술인데요. 프로그래머가 만들어낸 디지털 공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 VR 기기를 또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란 나를 대신하는 가상의 캐릭터가 현실 세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데요. 그 안에서 가상 통화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또 콘텐츠를 거래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처럼 코로나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잖아요. 네. 뭐 이런 시대에는 뭐 가상 세계에는 하지만 친구도 쉽게 사귈 수 있고 뭐 취미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AR, VR 같은 가상현실 관련 기술과 메타버스 관련 시장은 현재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현황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AR, VR을 포함해 메타버스 관련 시장 규모가 2019년 464억 달러에서 2025년 2,800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325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시장 성장세가 더 빨라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상현실과 메타버스가 다양한 산업 분야와도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관련주로는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이제 관련된 부분이 AR, VR, 그리고 VFX, 그리고 IP 쪽, 그리고 뭐 콘텐츠 쪽 정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네. 다 나열하면 정말 수백 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 몇 개만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AR과 VR 관련된 기업들은 먼저 이제 스마트 안경을 생산하고 있는 이렌텍으로 좀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VR 핵심 기술인 3D 센싱 기술을 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이게 이제 AR, VR 관련주 중에 뭐 두 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FX, 영상 시각 효과 관련 기업인데 선익 시스템, OLED 장비 기업이죠. 그리고 덱스터, VFX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P, 지적 재산권, 그리고 이제 컨텐츠 관련 쪽인데 사실 이거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획사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 다 빼고 요즘에 좀 핫한 기업들 중에 자이언트 스텝이란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네. 위지역 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은 다이렉트로 이제 VFX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앞서 본 SK텔레콤의 점프 스튜디오와 제페토의 네이버 Z가 현재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곳인데요.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SK텔레콤과 또 네이버 Z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활발히 지금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적극적입니다. KT와 LG U+는 가상현실 스튜디오를 이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5G용으로 AR, VR 콘텐츠를 접목한 기술들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 LG U+의 경우에는 이 지난해 중국, 일본 등에 1,000만 달러 규모의 이 콘텐츠를 수출했습니다.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 업체와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지금 적극 나서고 있는데 NC소프트는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을 출시하며 메타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유니버스에는 이 아티스트 아바타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요. 팬들이 좋아하는 아바타를 직접 꾸미고 또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 또 JYP 엔터테인먼트는 제페트를 운영하는 네이버 Z에 170억 원을 투자하고 이 소속 가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하는 등 이 메타버스와 결합한 K-POP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현재 메타버스 관련해서 수혜를 입거나 영향을 크게 받을 시장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임동진 기자 먼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앞서서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교육 업계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교육업체의 경우에는 가상세계에서 캐릭터들과 대화하면서 또 영어 실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선보여서 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구찌와 나이키 등 패션업체들도 가상 그 공간에서 이 아이템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김수영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관련 기업들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일단 뭐 AR, VR 그리고 XR 쪽은 당연히 관심을 좀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 사실 언택트 문화가 이제 일반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도 실제 미국에서 어떤 가수는 이제 그 러버레스에서 이제 콘서트를 진행한 만큼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 쪽 우리나라도 기술력 뭐 3D 이런 기업은 워낙 우리나라 뛰어나기 때문에 이미 몇몇 개 이제 그룹이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에 기술을 이제 시연시키는 VFX 기술 이걸 가진 기업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면은 뭐 이거 한다더라가 아니고 실제로 그거 가지고 매출이 나오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도체 설계 아무래도 고사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 그리고 설계 자산 IP를 가지고 있고 공급하는 기업 쪽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이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관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단계. 제가 인터넷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인터넷의 다음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공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뭐 LED도 예전에는 뭐 거의 없었지만 LED도 이제 일상 속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일상 속에 들어올 테마가 제가 봤을 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켓몬고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관련주들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도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얘 잡으러 다니고 얘를 잡아야 되는데 차는 지나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투자를 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은 정말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관련이 있어야 되는 기업인데 너도 나도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갔는데 실제로 이거 가지고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새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심각하게 신중하게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현실 세계가 커질 경우 실제 현실 세계와 잘 융합을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끌어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상 공간 안에서의 법적인 문제, 개인의 정체성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뭐 풀어야 할 숙제나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임동진 기자 먼저요. 네, 이 메타버스에서는 이 아바타가 나를 대신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아바타에 대해서 행해지는 뭐 경제적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어디까지 그걸 인정해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아직 제대로 된 규정이 없습니다. 뭐 따라서 뭐 성희롱이나 뭐 사기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한 법과 규제 이런 게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윤리 교육도 함께 좀 병행을 해준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세현 대표도 한 말씀 해주세요. 뭐 굳이 메타버스 시대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온라인 게임에서 실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모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하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너 어디냐 찾아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현피라는 단어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메타버스가 되게 되면은 이게 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드레날린 분비가 많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이 관련된 법을 좀 제정을 해서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좀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는 방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이제 공간의 개념도 물리적 영역을 넘어서 다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메타버스는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래 종교적인 용어였던 아바타는 1985년 이후 온라인 게임 속에서 가상 캐릭터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와 가상 공간이 커지면 모든 사람들이 메타 휴먼을 하나씩 갖게 될 날도 올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확대될 때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되는 시점입니다. 디젤 라이프가 그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